사랑하는 삶 사모님 안녕하십니까,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온 곳은요 목포의 청호시장입니다. 제 홍어 영상, 덕인집 홍어 영상이 또 200만 조회수를 좀 돌파했습니다. 항상 아이고 모두 감사드립니다. 덕인집 200만 기념 그리고 홍어 쿨타임도 참겸해가지고 오늘 청호시장에서 홍어를 좀 구매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청호시장이 예전에 흑산도에서 홍어가 잡히면 가장 먼저 이 목포 이쪽에서 도착했던 이곳이 청호시장이었어요. 지금은 어떤 구도로 해가지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홍어랑은 굉장히 좀 역사가 좀 깊은 그런 시장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저랑 시장 구경 한번 하시죠. 자, 낙지. 오케이. 여기 보면은 저희 이쪽이 또 병어가 또 많이 잡혀요. 깡다리, 갑오징어랑. 홍어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보면은 저 홍어라는 이름 간판이 되게 많죠. 네, 확실히. 코만 해가지고도 따로 팔고. 자, 이 삭힌 홍어 날겠어. 이제 요걸 이제 껍질을 벗기고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좀 내놓는 거예요. 하나 샘플로 하나. 아, 역시 찰지다. 찰지야. 요거는 신선한 거네요. 신선해요. 야, 이거 지금 전혀 삭히지 않은 거예요. 여기 수산인데, 와. 사갈 곳은 보영수산. 그러면 아예 많이 삭힌 거 하고요. 아예 생생한 거 하고 해가지고 한 통씩 드실래요, 사장님? 그러면. 네. 자, 홍어 샀습니다. 7만 원어치 샀습니다. 자, 돼지고기 전지. 삼합으로 살짝 먹을 전지도 좀 사고요. 자, 이제 흑산도 홍어를 돌 건데, 이제 먹을 만큼만 돌 건데요. 이거 홍어를 보시면 600g, 600g에서 1.2kg 정도 돼요, 양이. 근데 이거를 제가 한 팩 해가지고 7만원에 구매를 했는데, 생각보다 금액이 좀 싸죠.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. 흑산도산은 보통 1kg 해가지고 드시려면 최소 무슨 10몇만원을 주셔야 한 1kg 정도를 사서 드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왜 싸냐? 홍어가 8kg 이상의 어떤 그 최고급 홍어라기보다는 한 5kg? 크면 6kg 정도 되는 최상급 홍어는 아닙니다. 흑산도산은 맞지만. 네. 그래서 좀 약간 저렴함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신선한 애도 사왔습니다. 5,000원에 사왔는데 원래는 요거보다 좀 더 양 많게 해가지고 만원 정도에 판매를 따로 합니다. 신선한 애. 자, 그리고 홍어 코도 따로 청호시장에서는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만큼 만원인데요. 이쪽 오른쪽에 좀 소농빛이 도는 게 신선한 코, 그리고 이 거뭇거뭇한 게 삭힌 코입니다. 자, 보시면 위에만 날개살이고 아예 아래쪽은 볼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살들이 있습니다. 자, 날개살만 해가지고 일단 올려봤고요. 묵은 김치 그리고 그 씻어낸 김치 그거랑 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목포 막걸리부터 해서. 쏴쏴쏴. 아, 아, 목포 막걸리 맛있다. 막 강하지 않고 은은한 게 좋네요. 생홍어. 이건 그냥 채드식감으로 먹는 맛이고, 이건 물기가 있어요. 생홍어는 아무 삭힌 맛이 안 나고 짠맛도 전혀 안 납니다. 그래서 뭐 소금이라든지 초장, 이런 양념이 꼭 필요하고, 이 녀석은 물기가 별로 없어요. 물기가 별로 없는 대신에 좀 짭짤하면서 쿰쿰한 향이 또 나고. 혀를 살짝 탁 때리는 매운맛이 딱 느껴지면서, 두 개는 확실히 굉장히 맛이 다릅니다. 이건 절대 초보자분들이 드시면 안 되지만, 얘는 진짜 홍어 접하고 싶어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. 씻은 묵은지.
애를 또 안 먹어볼 수 없죠. 홍어 애는 신선한 걸 좀 추천드립니다. 드실 때 신선한 걸 추천드리고, 삭힌 애도 있어요. 뭐 먹어도 이상은 없지만, 이게 애는 신선할 때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. 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. 야. 크리미함의 결정체. 와. 와, 큰 놈. 삭힌 맛 경험하실 때는 저처럼 송어 씹으면서 막걸리 살짝 입에 먹고 같이 씹어보세요.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입니다. 아니면 이렇게 이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. 아, 홍어가 확실히 막걸리랑 궁합 좋아요. 자, 요번에는 도가집 막걸리 한 잔. 요거는 목포 막걸리보다 조금 더 살짝 음료 같은 느낌? 나 오늘 홍어 사갖고 막걸리 입으려고 하고 있냐? 자,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, 오도독 소리 시간입니다. 코 씻는 소리. 요거 좀 소리 많이 날 것 같은데요? 뭘 하든 덕인집 소리만큼의 중독성은 아마 없을 건데, 그래도 최대한 이 영상에 중독성 있는 이 씹는 소리를 많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맛 배우는 게 살짝 해드리자면, 혀를 탁탁탁 때리면서 짭짤하면서 이게 식감이 입에 처음에 났을 때 물컹물컹한 것 같으면서도 씹으면 아삭함이 또록 느껴져요. 진짜 신기합니다. 홍어코는. 삭힌 맛은 콩콩하면서 그런 향이 좀 올라오면서 좀 매운맛이 좀 많이 나고. 자, 이제 신선한 코. 확실히 물기가 더 있어요. 물기가 좀 더 있고 매운맛이 확실히 덜합니다. 덜 삭힌 홍어가. 자자자. 요거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살짝 칼칼하게 만든 그 된장국에다가 저 딱 넣어서 끓이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근데 또 너무 많이 드시면, 생으로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. 좀 탈이 날 수 있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이번에는 저희 고향 영암, 영암 월출산 막걸리. 안 그래도 굉장히 맑아요. 이 단맛이 좀 요건 많다. 세 개 다 비슷하게 그 어떤 묵직한 곡주 느낌이 팍 들어오지 않고 좀 연하네. 스무스하고. 다시 또 열심히 소리야. 자, 여러분들, 오늘은 흑산도 홍어, 청호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홍어를 제가 먹방을 한번 해봤습니다. 혹시나 목포 이쪽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청호시장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혹시나 홍어를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좀 골라가지고 비싸지 않은 금액에 조금씩만 구매해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시장 홍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최상품질의 홍어는 아닙니다. 오늘 먹은 거는.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흑산도 산의 홍어를 느낌이 있게 맛있게 좀 잘 먹은 그런 홍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